외국인 친구랑 같이 뚫어 가려고 하는데 외국인 안 돼. 왜요? 어떤 여자들이 나가면서 내 거 하고 가버리는 거. 현금도 한 100 정도는? 100만 원? 저 그때 우리 몽주르라는 밴드로 활동하셨던 거 있는데 어느 날 기획사 대표님이 잠수 탄 거예요. 한국에서의 최고 그리고 최악의 추억 2탄. 안녕하세요, 미국인 데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스에서 온 안드레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벨기에에서 온 줄리안 피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에리나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사는 외국인의 최고와 최악의 기억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의 제일 추억에 남은 경험이 영암. 명함? 명함 떴을 때 한국에서. 명함 왜? 이거 운전 명함. 아, 명호시요? 아, 명함에서 명함? 명함 탔을 때. 네, 면허? 면허. 면허. 자, 제가 시작해볼게요. 저는 제일 추억에 남은 그 경험이 한국에서 면허 땄을 때요. 운전면허. 미국 살았을 때 면허증이 있었는데 한국 와서 말년 기간이 됐거든요. 아. 그래서 다시 새롭게 그 받아야 됐었어요. 한국 산 지 한 8개월 되는데 그때 한국말도 못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진짜 나의 최고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처음으로 내가 직접 네이버 가서 운전면허증 이렇게 하고 네이버 블로그 보면서 단어씩 한 단어씩 번역했고. 오 맨. 그때 청주 살았었어요. 근데 그 면허증 얻으려면 그 다른 곳에 가야 돼요. 좀 멀었어요. 근데 그때도 조금 장돌이라서 택시 타고 가고 싶지 않고 그냥 자전거 타고 갔었어요. 얼마나 멀었어?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타고 갔었어요. 거기는 한 15km였어요 멀지 않지만 아침부터 일어나서 팍 가고 하루 종일 다 받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맞아 맞아. 그 장점이에요. 1차 시험도 보고 1차 시험 보고 다 한꺼번에 원컷 그냥 원샷 할 수 있어요. 너 그렇게 했어? 나는? 그렇게 했어요. 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아, 진짜? 새벽 6시 반 출발하고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시험 보고 뭐 어떤 필기 시험도 있고 실기 시험도 있어요. 그 like a practical, yeah, the drive. 나 그거 실패했어. 어떤 코스에서 해야 되고 그거 합격하면 그 다음에 저녁에 바로 길에서 그런 실기 시험도 있어요. 아, 맞아. 한꺼번에 다 했어요. 다 합격했어? 다 합격했어요. 어, 굿잡! 하루에 봤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경험이에요. 왜냐면 그때 또 쓰기 시험 있잖아요. 한국말 모르면서 내가 그냥 그 그림자만 보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진짜? 야, 찍었다는 거야. 찍었어? 딱 맞았어요. 아니, 영어도 있잖아. 그때는 영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거 하고 오토바이 면허증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제일 어려워요. 그 말 진짜 어려워요. 컷에서 그 동시 시험 봐야 돼요. 그거는 20명에다가 2명만 합격했어요. 아 진짜? 그 중에? 그때는 아 근데 나도 오토바이 운전면허 시험 제가 보러 갔었어요. 근데 오토바이 타야 되는 거 정해져 있어요. 야. 자기 거 가져가지 못하고 벨기에에서는 자기 거 가져가서 해요. 익숙하잖아요. 근데 한국 거 배달 아저씨 하는 걸로 가야 돼. 엄청 무거워 그게. 근데 친구들이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가서 한번 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난 친구랑 같이 갔는데 바로 앞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뭐 어떤 아저씨는 음주 때문에 면허 취소돼가지고 다시 본 사람. 그 사람이 막 자신감 많게 막 나 어차피 뭐 운전 많이 했으니까 탈락. 다른 사람 뭐 나는 지금 벌써 10번째 보고 있다 탈락. 근데 나는 딱 탔는데 제일 힘든 게 첫 코너예요. 맞아. 갔다가 90도 바로 돌아. 그래서 사람들이 뚝 다 떨어져. 10초만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나는 처음 했는데 된 거야. 그래서 어떡해. 그래서 야 집중 해서 다음에 쉬우니까 한꺼번에 탔는데 친구들이 거울이 없다고 했어. 실수 하나만 해도 바로 아 맞아 한 번 90%는 다 그 코너에 다 탈락.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하고 나서 내가 합격했을 때 다들 거기 야! 저거 제일 재밌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우와. 그럼 다 면허가 있는 거죠? 네. 어? 있어요? 나만 없는다. 어 이거 없어. 좋은 추억 얘기했으니까 안 좋은 추억 뭐 있을까요? 이거 흔한 일 아니지만 부산 갈 때마다 내가 친구랑 같이 있을 때 처음에 뭐 술집 가고 포차마차 가고 같이 뭐 밥 먹고 술 마시면서 이제 뭐 2차도 가고 클럽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저 클럽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저랑 저 외국인 친구랑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약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알면서 이미 그 한국인 친구도 예약했어요. 아 그래도 안 돼요 안 된다고 당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이 클럽 안 되고 다운 클럽도 가려고 하는데 줄에 서 있다가 한 20분 서 있다가 우리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돼요. 왜요? 외국인 안 돼요. 왜요? 아, 내놓고 외국인 안 된다고 했어요. 혹시 몸 좀 컸어요? 좀 미군 같아가지고 또 오해했을까? 글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그래서 그 순간 내가 내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왜냐면 왜냐면 안드레아스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외국인만 맞아. 그냥 조금 슬펐어요. 사람의 인격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누군지 보다 그냥 외모만 보고 아, 이 사람이 외국인이구나 하는 것 같은. 근데 그때 몇 년도예요? 근데 언제였어? 이거 재작년인 것 같은데 2018년? 아 코로나 전에? 아 근데 요새는 근데 그런 거 좀 덜 있는 것 같다는데 이게 얼마 전 아니잖아. 요즘에 더 있는 것 같은데. 아, 코로나 그런가? 터지고 나서 뭐 나는 뭐 그런 거 반대하지 않았어. 외국에 많은데 가기 싫어. 그러니까 이거 흔한 일 아니야. 진짜 흔한 일 아니지. 진짜 한 두세 번만 당했어요. 그래 나도 당한 적이 있어. 아, 그렇지. 난 진짜 당한 적이 있어. 서울에서 아니면? 서울에서. 1년 반 전에 술집 가려고 했는데 아, 외국인 안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아 씨. 안타깝지 그럴 때. 안드레스 말대로 흔한 일 아니고. 아니야 절대. 아주.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돼요. 한국에서 사는 외국 사람으로서 어디 가도 조금 신경 써야 돼요. 왜냐면 나만 대표하는 게 아니고 모든 외국인을 대표하니까 항상 조금 조심해야 돼요 행동을. 맞아. 그래서 나 이번에 열 받은 게 그 가끔 노마스크 외국인들 아. 한국 사람들도 노마스크 하고 술 먹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외국인으로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아니니까. 그 사람들 행동 때문에 우리까지 욕했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잖아요. 근데 이제 나도 내 차를 오랫동안 내 것 써야 되면 조심할 텐데 많은 그렇게 마스크 안 쓰는 친구들 보면 6개월만 놀고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맞아. 신경 안 써. 그냥 어차피 나는 6개월만 반짝 놀고 날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되게 생각이 없어. 맞아. 그리고 어떤 외국인 중에서도 한국에서 어차피 1년만 일하고 갈 거니까 뭐 What? I don't give a shit. 이런 yeah, exactly. 거. 근데 그게 문제가 우리한테 타격 간다고. 그래서 이번에 내 6촌. 내 6촌 한국에 왔어. 아. 기관학생으로. 저 야 너 할로윈 때 똑바로 해. 놀지 마라고 내가 경고했어. 야 놀면 죽여봐 이거. 그러면 줄리엔 내가 안 좋은 이야기 했으니까 좋은 이야기 조금 아 좋은 얘기 두 개 짧게만 해도 돼요? 아 근데 줄리엔 짧게 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짧게 하고 하나 정상대로 할게. 솔직히 제일 좋았던 게 나는 영주권 땄을 때였어요. 우와! 영주권 땄을 때 몇 년째였어? 정확히 2019년도 11월인가 탔어요. 됐어. 16년인가 17년 정도 됐어요. 오. 외국인에서 어떤 나라에 살면 계약돼 있어야 되고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받았을 때 갑자기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왜냐면 내 맘대로 사업하고 싶은 사업할 수 있고 심지어 나는 선거에 투표도 할 수 있어요. 대선거는 안 되고 지자체 구청장님이라거나 이런 것도 선거할 수 있고 대출도 그렇고 그리고 출입국사무소 가는 거 진짜 막 복잡하잖아요. 오 마이 갓. 출입국사무소 진짜 싫어. 거기 불빛도 싫어. 어, 맞아 맞아. 그 문도 싫고 그 화장실도 싫고 다 싫어. 그 소리까지는 너무 맞아. 띠든 근데 나는 이제 안 가도 돼. 10년마다 갱신하는 거야. 면허증처럼. 나 아직 한국 살고 있다 그러면 다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한국은 영증 받는 게 너무 힘들고 다른 나라보다. 나는 이렇게 오래 살았고 한국말도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까지 받기 힘든다는 거 자체가 좀 솔직히 놀랐긴 했었죠. 근데 드디어 이거 받았다. 왜냐면 항상 계약 때문에 막 힘들고 막 방송할 때도 갱신해야 되는데 뭐 서류 바뀌고 뭐 하고 진짜 복잡했는데 진짜 언젠가 영주권 꼭 빨리 딸 수 있길 바래요. 그리고 되게 빨리 따. 빨리 딸 수 있어.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따고. 내가 도와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 제일 좋았던 게 제가 DJ 하는데 이제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있어요. 녹사평역부터 이태원역까지 길 막고 음식 팔고 근데 거기 해밀턴 앞에 DJ 부스 하나 열어요. 거기 너무 좋은 게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말 안 통화도 같이 즐기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DJ 하러 올라갔는데 아빠가 왔었을 때였어요. 아빠가 나랑 같이 그 스테이지에 올라갔는데 사람들 쫙 엄청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 DJ 했던 모습이 보고 우리 아빠가 너무 뿌듯했어. 자기 아들이 거기서 이 한다고. 그때 되게 재밌는 게 쓰레기 트럭 아저씨들이 지나가야 돼.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 자 여러분 쓰레기 트럭 아저씨 지나가려니까 잠깐만 비키겠습니다 하고 그럼 사람 다 뒤로 가. 여러분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놀 수 있는 거예요. Make some noise for 쓰레기 트럭 아저씨 소리 질러 하고 그럼 사람들이 와 너무 이게 웃겼던 거야 이게. 그리고 너무 좋은 게 한국 할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춤추는 모습도 보고 나이 상관없이 할머니 5살 꼬마들 역시 음악 앞에서 다 하나 된다. 그래서 그때 나는 진짜 너무나 좋은 추억 중 하나고. 대체 무슨 음악 하길래 다 같이 춤출 수 있을까? EDM 트로트. EDM 너무 좋았던 추억이었어요. 자 이제 안 좋은 얘기 해야지. 이거 진짜 최악. 한국 처음 왔을 때 기획사 있었으니까 그때는 좀 더 복잡했어요.
아니면 그때는 지금처럼 외국인 활동하는 게 비자가 되게 제한이 많았고 그래서가지고 근데 같이 있던 기획사가 그렇게 일 잘 못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몽주르라는 밴드로 활동했었던 거 있는데 여기 쓰인다? 진짜 웃겨. 나랑 친구 두 분 세 분에서 우리 인기가로 나갔었어. 머리 긴 거. That's you? Yeah. Holy shit. 알아요? 알아. The one with the long hair, with the long hair, yeah, yeah, and the long tail. 안녕하세요, 봉준입니다. 이렇게 했어. 안녕하세요, 봉준입니다. Hey hey, 어수선하네. 근데 진짜 웃긴 게 그날 원래 밤마머리였는데 고데기로 내 머리를 촥 띄웠어. 그래서 깻잎머리 이렇게 돼가지고 와, 나의 과거가 블랙홀같이 재밌는 거 많아. 하여튼 근데 그게 문제 아니고 그거 되고 나서 한 분이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해체됐어요. 근데 그때 일이 좀 안 되기 시작하고 회사도 좀 힘들어졌는데 어느 날 기획사 대표님이 잠수탄 거예요. 근데 비자상 회사 대표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봐야만 일할 수 있는데 전화 안 받는 거예요.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는 일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돈도 진짜 없고 근데 엄마 아빠도 그 당시에 좀 쉽지 않았을 때여가지고 요청하기도 못하고 그래서 그때 나는 친구랑 같이 살다가 그 친구랑 좀 트러블이 있어서 친구 나가라 그래서 다른 친구 얹어 살았는데 그 친구도 자기 여자친구 와든다고 오늘 밖에서 자면 안 되겠냐고 해서 그때 PC방 가서 자고 그래서 그때 한 번 나 기억나는 게 여기 홍대 앞에서 진짜 막 나 뭐 하냐? 이제 인생 어떡하냐? 잘 데도 없고 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일도 못하고 진짜 바닥친 거 같았어요 그때. 너무 막막하고 근데 다행히 다음에 대표님 만나서 취소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다행이었는데 6개월이 한 시간 걸렸어. 아니 나는 제발 취소하든 뭐하든 제발 뭐 좀 하자 일해야 된다고 난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때 진짜로 벨기에 돌아가려나 라고 진지하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잘 풀려서 다시 이제 올 수 있었고 그때 진짜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 근데 또 방송에 나왔던 사람이니까 길 가면 사람들이 기억나는 게 한번 지하철 탔어요. 근데 어린애기가 나 보고 와 3번에 나온 방송이 아저씨다 이러는 거야. 근데 엄마가 아니야 아니야 방송 나온 아저씨들은 지하철 안 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지하철 타고 있는 난 뭐지 이러고. 나의 최고의 한국에서 좋았던 추억? 이건 지금도 그런 건데 유튜브 시작하게 되는 거. 아 진짜? 이거 왜냐면 이거 I opened her channel. Did you? Yeah. 이유가 있는 게 나는 원래 엄마 아빠랑 약속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기로 했었단 말이야. 중국도 갔다가 뭐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원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아 이제 가야겠다 뭐 한국에서 아 이제 할 게 없다 해서 가려고 하다가 오빠 채널에 내가 출연하게 돼서 거기서 뭐 새로운 세상 뭐 어떤 게 좋았냐면 진짜 많은 곳에 여행 갈 수 있었고 나는 서울에서만 살았고 강남에서만 있었어. 근데 뭐 집안에서도 같이 우리 자련도 하게 되고 처음으로 보는 뭐 한국 뭐야 문화 같은 것도 내가 본 적이 없는 것도 많이 봤고 생활도 그렇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만나게 된 거 되게 신기했고 나한테는 그냥 진짜 유튜브가 나의 약간 인생 바꾸는 거네. 진짜 인생 바꾸는 포인트야. 왜냐면 에리나 처음 만날 때 에리나 그냥 일도 안 하고 있었고 공부도 안 하고 있었던 좀 되게 어렸었어. 21살? 21살이었나? 22살? 근데 누구한테 소개받아서 에리나 채널에 나오는데 반응 너무 좋은 거야. 반응 너무 좋았으니까 또 영상 찍을까? 에리나 콜 또 찍었는데 또 반응 너무 좋은 거야. 어느 순간부터 내 영상 항상 나오게 됐어. 데이브보다 더 맞아. 처음엔 그랬어. 내일 왜 나와? 우리 크루 됐어. 그래서 맞아요. 많이 봤어.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에리나 유튜브 채널 만들어줄까? 그래서 만들어줘서 에리나도 구독자 많이 늘어나고 나서.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진짜 좋았던 게 내가 사실은 24살인가 그때까지 엄마 아빠가 돈을 계속 보내주셔가지고 다 일하는데 나는 그 부모님 돈으로 먹고 놀고 근데 이제 유튜브도 시작하고 약간 집중할 수 있는 일이 그때는 생겼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이제 돈을 보내지 뭐 괜찮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웃으면서 야 이거 왔구나 하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기분 좋았겠다. 맞았어. 데이브 큰 거 했네. 진짜. 근데 에리나 덕분에 채널 많이 컸어. 그러니까 둘 다 약간 이게 상부상조. 상부상조. 그리고 최악의 추억. 최악을. 또 데이브 만났어. 많이 만났어 유튜브 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인생 진짜 모든 욕을 여기서 들었어요. 우리 유튜브하면서 얘 별욕 다 먹었어. 가짜 일본 사람이라고 여권 보여줘라. 뭐 니네 나라 가 스시. 근데 얘 욕 먹으면서 아이씨 양놈 새끼야 니네 나라 가 왜 양놈이랑 스시 그거에서 활동하냐 막 별욕 다 먹었어. 맞아. 같이. 근데 그것보다 진짜 안 좋았던 게 있어. 일본에서는 20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나이라서 엄마가 딱 완전 좋은 가방을 선물해 주셨어. 난 엄마한테 이런 좋은 거 받으니까 아 진짜
소중했지. 완전 소중했고 인생 처음으로 받는 명품 가방이니까 어디 가도 이렇게 하고 다니고 엄마 나 이거 쓰고 있다고 엄마가 좋은 일만 써야 된다 이거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셨는데 오 노 이자카야에서 제가 친구들이랑 술 먹고 있었는데 잠깐 화장실 갔을 때 친구들은 담배 피러 나갔었어 오는데 없는 거야 아... 안에 핸드폰, 지갑, 그리고 외국인 등급증 그거 두고 갔어? 아니면 여권, 가지고 갔어? 여권 그거. 다 있었어 여권? 응, 여권 현금도 한 100 정도는 와 현금 많이 들고 다녔네 현금 100만원? 응. 아 그니까 아! CCTV? 그래서 바로 거기 사람한테 어 죄송한데 지금 내 가방 없어졌다 CCTV 좀 돌려달라 거기에 검은 모자 쓰고 긴 머리 여자랑 어떤 여자들이 나가면서 내 거 하고 가버리는 거. 오 마이 갓. 그래서 여기 밖에 노로에서 하는 CCTV를 다 돌렸는데 못 찾았어. 에이. 아이고야. 울었어? 미쳤죠. 아 근데 진짜 이게 돈 잃은 거야 돈 잃은 거지만. 아 돈은 상관없는 가방이 맞아. 그 엄마가 처음으로 나한테 해주는 그 선물이었는데 와. 그거 잃었다가 엄마한테 아직 안 걸렸어 와 근데 안드레스 스토리처럼 이거 흔한 일이 아니야 한국에서 진짜 잘 안 훔쳐 진짜 양아치들이야 난 여기서 저런 거 도둑 당한 적 있어 나도 그래 나도 그래 한국은 아 근데 내가 왜 한국이라서 말할 수 있는 거 자전거는 많이 훔쳐 한국을 당신 아니 근데 진짜 어떻게 한국은 다른 거 몰라도 자전거만 왜 훔치지? 핸드폰 안 훔쳐가 그런 일이 많지 않아 외국은 무조건 훔쳐 맞아. 아무튼 진짜 너무 그게 나한테는 안 좋은 지역이야 좋고 뭐 다시 만들 때 서류도 일본에서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카드 타고 고생했는데 마음 아팠겠다 맞아. 엄마 몰라 아직? 같은 거 샀어요? 어. 아 진짜? 아 진짜? 왜냐면 엄마가 그거 좀 보여달래 같은 거 사서 보여주고 이거는 뭐 결혼식이다 이럴 때만 챙겨 다니고 갔대 근데 지금 어머님 이거 보면 어떡하지? 괜찮아 괜찮아 한국어잖아 아 한국어 요새 이번 영상 일본어잖아 아니야 엄마 사랑 이런 스토리들 나눠줘서 너무 감사해요 다들 정말 감동적인 것도 많았고 엄청 안타까운 슬픈 것도 많았고 Thanks for sharing guys Thanks for having us That was a journey A journey through the good and the bad But it's kind of cool because in the end there's a lot of stuff we can relate to with each other too Do you notice how we've all had some of the experiences within our stories? 비슷한 것도 있었죠 그래 우리 추억들 안에서도 공감 포인트도 많았었어 진짜 많았어 연함도 나 딴 적이 있어서 공감됐고 맞아 I've been homeless That was my worst memory too. 자전거도 엄청 그래. 자전거는 진짜 제발 왜? 근데 항상 다 그거 인정해. 다른 거 안 훔쳐도 자전거는 도둑. 네 여러분 아무튼 오늘도 데이브, 에리나, 줄리안, 안드레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와, wow, those are really good.